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네, 은솔 씨, 11월이 무슨 달인지 아세요? 글쎄요. 가을의 끝자락과 겨울의 시작점인 달? 50%는 맞았어요. 아니, 인디언이 쓰는 말 중에 네. 11월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 않은 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성적이다. 그렇죠. 네. 아, 인디언 감성. 인디언 감성. 네. 그 이유는 11월 달이 그 나뭇잎이 떨어지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차가운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남아있는 가을의 어떤 따뜻한 희망을 마무리하고 또 네. 새로운 달을 준비하자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가을 탓이나 봐요. 아,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그 제가 약간 아재 개그를 하자면 이제 뱀과 그 벌이 없는 달이라고 해서 유명하거든요. 왜요? 노뱀벌이라고. 아, 그런 의미가 있구나. 네. 우리도 이 의미에서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맞이하러 가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이 노뱀벌에. 노뱀벌에. 네. 자, 오늘은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 주간의 과거를 살펴볼 텐데요. 11월 18일부터 함께 보시죠. 신라 고려 때부터 명성이 높았던 한반도를 대표하는 비경 금강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50여 년 동안 금강산 관광은 불가능했었는데요.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 프로그램 진행 후 금강산 관광 1호선 금강호가 본격적으로 첫 출항을 했습니다. 금강호에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총지휘한 정주영 회장을 비롯해 고향 땅을 밟아보려는 실향민, 관광객 등 총 1,365명이 탑승했는데요. 한반도 분단 이후 남한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이 관광 목적으로 북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으로 들어간 관광객들은 장전항에 도착해 간단한 입국 수속을 마친 뒤 오전 9시 30분부터 금강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룡폭포, 만물상, 해금강 등 3개 코스로 나누어 관광한 뒤 22일 새벽 무사히 동해항에 도착했는데요. 금강산 관광은 남북한의 경제협력과 인적교류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며 남과 북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금강산 관광은 관광객 피살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2008년 7월 13일 잠정 중단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2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만화하면 떠오르는 캐릭터 미키마우스. 1928년 11월 18일은 미키마우스가 기차 속에서 처음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영화 증기선 윌리를 통해서였는데요. 증기선 윌리는 당시 월트 디즈니가 제작했고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최초의 유성 만화 영화였습니다. 증기선 윌리는 가까스로 배 갑판에 올라탄 미키마우스가 밀집 속의 칠면조라는 곡에 악보를 떨어뜨렸고 염소가 먹이인 줄 알고 악보를 삼켜버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악보를 삼킨 염소의 몸이 하나의 악기처럼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미키마우스는 염소의 꼬리를 돌려 축음기처럼 밀집 속의 칠면조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미키마우스는 음악 소리에 맞춰 배 안에 있는 커다란 빨래 그릇, 크고 작은 프라이팬, 쓰레기통, 빨래판 등 여러 오브제와 돼지, 소 등의 가축을 실로폰처럼 두드리며 연주하는데요. 이 밖에도 미키마우스의 휘파람 소리, 배의 경적 소리, 앵무새의 웃음소리 등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효과음을 만화 영화 속에 풍부하게 담아냈습니다. 증기선 윌리는 개봉 후 많은 사랑을 받았고 흥행에도 성공했는데요. 그리고 미키마우스도 다양한 캐릭터 상품으로 재탄생했고 캐릭터 산업의 시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884년에는 우정총국이 우정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당시 같은 날 국내 최초의 우표가 발행되기도 했는데요. 개화기 선각자 홍영식 선생은 일본과 미국 등을 둘러본 뒤에 근대 우정제도 도입이 절실함을 느끼고 고종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1884년 4월 22일 우정총국 직제를 반포했죠. 이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우편 업무가 시작이 된 거네요. 맞아요. 당시 최초의 근대 우표로 오문, 신문의 두 종이 발행이 됐고 조선 정부는 일본, 영국, 홍콩 등과 우편물 교환 약정을 맺고 우정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12월 4일 우정총국 청사 개업날에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12월 9일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럼 11월 19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볼까요? 일본군은 행주산성에서의 패배와 수군의 패배 후 명나라의 참전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명나라의 휴전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철군했다가 휴전 협상 조건이 서로 맞지 않아 결렬하고 1597년 15만 대군을 동원해 조선의 정유재란을 일으켰는데요. 삼도 수군 통제사에 다시 임명된 이순신은 명량 대첩에서 일본 수군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해상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당한 일본군은 거듭 패하는데요. 계속되는 패전으로 병사들의 사기는 계속 저하돼 있었고 조선 수군에게 해상 보급로를 차단당한 채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일본군은 서둘러 퇴각을 준비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사망하고 7년을 끌어왔던 임진왜란도 사실상 끝나가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의 조선 수군은 일본군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명나라의 병력과 함께 순천 외성에 주둔한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대를 공격합니다. 6차례에 걸친 전투에서 큰 전과를 세운 조선 수군은 일단 고금도로 귀환한 후 고니시 유키나가의 퇴로를 차단했는데요. 이로 인해 유키나가의 병력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국인 일본으로의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그해 1598년 11월 18일 수군 6만여 명과 5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노량으로 향했습니다. 노량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500여 척에 달하던 일본 함대는 불과 50여 척만 살아남아 남해 쪽으로 도주했습니다. 사실상 노량해전도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승리로 끝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1598년 11월 19일 갑자기 날아온 탄환 하나가 이순신의 왼쪽 가슴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싸움이 한창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1월 19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2000년부터 세계 여성 정상기금에서 매년 11월 19일을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날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아동학대는 정말 없어져야 할 문제죠. 네.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동학대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아동의 인권은 정말 잘 보호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아동학대 예방 주간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또 1942년에는 소련군이 독일군을 포위해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유로 소련이 독일군을 포위하게 된 건가요? 네, 나치 독일과 소련은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때 맺은 조약으로 소련은 방대한 원자재와 군사훈련을 위한 토지를, 독일은 각종 기계설비와 기술을 서로 교환을 했어요. 그렇게 소련은 조약대로 원자재의 수량 기한을 완벽하게 지켰지만 나치 독일은 수량과 기한을 어기면서 매우 불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던 중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게 되면서 두 나라의 사이가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협력하기로 한 두 나라가 이제 원수가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이후 나치 독일은 소련 러시아의 볼가강 하류에 위치한 스탈린그라드 시내를 점령을 했는데 소련군은 독일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펼치면서 포위망을 좁혔고 또 남부의 독일군 저지선을 돌파했죠. 그리고 결국 1943년 2월 소련군에 항복했습니다. 그럼 11월 20일의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영종도와 용유도 일원의 간석지에 영종대교가 개통했습니다. 영종대교는 우리나라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중추공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시 중구 영종, 용유도 일원 간석지에 건설됐는데요. 또 인천국제공항과 육지를 연결하는 접근 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종대교는 1995년 12월 공사에 착수해 2000년 11월 20일 준공됐는데요.
이 대교는 영종도와 인천 육지부를 연결하는 총 길이 4,420m로 주탑 높이는 107m, 교각수 49개의 2층 다리로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영종대교의 위층은 6차선 도로로 아래층은 4차선 도로와 곡선 철도가 지나는 당시 최대의 통행 능력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또 케이블이 다리의 하중을 지탱하는 현수교 방식을 채택해서 국내 기술 최초로 2,000m 이상의 현수교에 3차원 형상의 케이블을 적용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뉴메틱 케이슨이라는 무인 굴착 방식을 동원하기도 했는데요. 뉴메틱 케이슨은 진도 6의 지진과 초속 65m의 강풍에도 100년 이상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영종대교는 주위의 바다 경관과 어울리는 미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 다리 모양을 우리나라의 전통적 기와 지붕의 처마 곡선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10년으로 가볼까요?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평생 삶에 대해 고민했고 농민을 사랑한 19세기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학가 톨스토이. 1910년 11월 20일 톨스토이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2세였는데요. 그는 가정에 계속된 불화로 방랑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병을 얻었고 아스타포보역의 역장 관사에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톨스토이는 1828년 9월 9일 남러시아에서 명문가의 사남으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 집에 전전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대학 입학 후 교육에 실망을 느껴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는데요. 그리고 1852년 군 복무 중 첫 소설인 유년시대를 익명으로 발표해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농민 생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1962년에 아내 소피아와 결혼 후에 문학에 전념하게 되는데요.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침입을 중심으로 러시아 사회 변화를 그린 부루의 명작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를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4년에는 남산 웨인 아파트가 철거됐습니다. 남산 웨인 아파트가 그 남산을 가로막고 있어서 철거된 그 아파트 맞죠? 맞아요. 서울시가 1994년 11월 20일 오후 3시에 남산의 남쪽 허리를 가로막고 있던 웨인 아파트를 15억 원을 들여서 폭파 해체한 건데요. 폭파와 함께 A동이 15초 만에 무너졌고 이어서 옆에 있는 B동도 똑같은 과정으로 쓰러졌습니다. 와, 15초 만에 무너지다니. 웨인 아파트도 그런데 필요해서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남산 웨인 아파트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축된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수출 등으로 바이어 등 외국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정작 이들이 머물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남산 웨인 아파트를 짓게 된 건데요. 그런데 남산의 경관을 가리고 있어서 결국은 철거 수순을 밟게 된 거죠. 네. 그럼 이번엔 11월 21일의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정부는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외환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 IMF의 긴급 구제금융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기 시작해 같은 해 10월 말 주가는 400선으로 추락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가용 외환 보유고는 72억 6천만 달러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새로 취임한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공식 요청하겠다는 발표를 하는데요.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미셸 캉드쉬 IMF 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자금 지원을 공식 요청합니다. 그리고 캉드쉬 총재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는데요. 이후 국제통화기금 IMF는 11월 24일 실무협의단을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구체적인 지원 협의를 시작, 실사 작업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한 뒤 자금 지원을 시작합니다. IMF 사태는 우리 정부를 부도의 벼랑 끝에 몰아넣기 시작했고, 또한 금융 불안, 기업 도산, 대량 실업 등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이 밀어붙이는 개방 압력을 그대로 수용했는데요. 결국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연쇄 부도를 일으켰고, 대규모 실업 등 총체적인 국가경제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11월 21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954년에는 독도 의용수비대와 일본의 전투인 독도 대첩이 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의 독도 대첩이 정말 유명한 전투였죠. 그렇죠. 1954년 11월 21일 아침 독도 의용수비대 대장이 독도를 점령하려는 목적으로 상륙을 시도하는 1,000톤급 일본 함정 총 3척과 항공기를 발견을 합니다. 이후 지휘관과 대원들에게 알리면서 전투태세를 갖추라고 명령을 했고 이후 일본 함정을 향한 경고 총성과 함께 전투가 시작이 됐죠. 당시에 우리 독도 의용수비대는 무기가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기지를 발휘해서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독도를 지켜낸 거군요. 네. 그럼 11월 22일의 역사 속으로 가볼까요?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나는 잠시 살기 위해서 죽는 길을 택하지 않고 잠시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할 것이다. 많은 어록을 남긴 제14대 김영삼 전 대통령. 2015년 11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그는 19일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해 병원에 입원했으며 21일 오후부터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27년 12월 20일 경남 거제군 장목면 외포리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그는 장목소학교 통영중 경남고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1954년 3대 민의원 선거에 최연소로 당선됐습니다. 당시 제1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한 4.4.5입 개헌이 통과되자 이에 반발했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는데요. 그리고 제3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의 군사정권에 맞섰고 대표적인 야당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같은 당 동지였던 김대중 등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1987년 6.29 직선제 개헌이 이뤄진 뒤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와 끝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갈라서기도 했는데요. 이후 1990년 3당 합당으로 노태우, 김종필 등과 단일화를 이뤘고 1992년 드디어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걸고 12.12 군사 쿠데타 혐의로 전두환, 노태우 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조직인 하나회 척결 등 숙청 작업을 시행했고 부동산 및 금융 실명제와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11월 26일 국회의사당에서 국가장으로 치러졌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2021년으로 가볼까요? 그룹 방탄소년단이 아시아 가수 최초로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미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를 포함해 미국의 3대 음악상이라고 불리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1974년 첫 시상을 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수상자는 판매량, 에어플레이, 스트리밍, 차트 등을 기준으로 각 분야별 가장 성공한 아티스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역대 수상자로는 TLC, 마돈나, 저스틴 비버, 가스 브룩스 등이 있었는데요. 2005년까지는 음악산업 종사자의 투표에 의해 수상자가 정해졌지만 2006년부터는 판매량, 차트 순위 등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를 선정한 뒤에 대중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방탄소년단은 한국 대중음악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했는데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시상식 중 3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후보에 오른 모든 부문에서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 드레이크, 테일러 스위프트 등 쟁쟁한 팝 가수들을 제치고 아시아 가수가 최초로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한 건데요. 방탄소년단은 이외에도 영어곡 버터로 페이보릿 팝송상을 받았고 3년 연속 페이보릿 팝 듀오 그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1월 22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999년에는 선동열 선수가 은퇴했습니다. 선동열 선수가 그 리그를 지배했던 대투수로 알려진 분이죠? 그럼요. 선동열 선수는 현역 시절에 국보, 또 무등산 폭격기라고 불렸는데요. KBO 리그 초창기 리그를 말 그대로 지배했던 대투수로 압도적인 실력으로 KBO 리그 최고의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은퇴가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는 노이트 노론에 이어서 1982년 세계선수권 재패, 1985년 프로에 입문해 넘버원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국내에서 11년 동안 MVP 3차례, 다승왕 4차례, 방어율 1위 등을 기록했고 국내 무대 통산 146승 20부 완봉승과 탈삼진 1698개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1996년 일본에서 활동을 했고 3년 뒤에 은퇴했죠. 네. 또 1963년에는 영친왕이 56년 만에 환국했습니다. 영친왕,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에 인질로 잡혀간 후 돌아오지 못했는데 결국 돌아왔네요.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영친왕은 1907년 일본에 인질로 잡혀간 뒤에 56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건데요.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조국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는 이미 뇌혈전증으로 실어증에 걸린 상태여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11월 23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조용한 섬마을 연평도에 170여 발의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당시 이 포탄은 6.25 한국전쟁이고 북한이 민간인 주거지역에 최초로 가해진 무력 도발이었는데요. 북한의 도발 포격은 황해도 강령군 개머리 및 무도기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해당 지역에 국지도발경계태세 1급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대응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진지를 향해 K9 자주포 80여 발을 발사하면서 1시간가량 남북 간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교전 중 북한이 쏜 포탄 중 상당수가 연평도 부대에 떨어졌고 일부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로 떨어졌는데요. 폭격으로 연평도에 거주하던 민간인 2명과 해병대 2명이 생명을 잃었고 26명이 중경상, 인적, 물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북한 측은 10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후속 조치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해 인근 우리 영해와 공해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이 열렸습니다. 미 7함대 소속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을 중심으로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참가하는 등 서해상에서 열린 한미 합동훈련 중 최대 규모로 진행됐는데요. 또한 국회에서 서해 5도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 증액이 추진됐고 12월 8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국지 도발 대비 계획을 보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45년으로 가볼까요? 1945년 11월 23일 평북 신의주에서 남녀중학교 학생들이 공산당 타도를 외치며 반소 반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른바 신의주 학생 의거가 일어난 건데요. 당시 소련군과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이 11월 18일 신의주 학생들을 기습, 제1교회의 홍석광 장로를 현장에서 무참히 살해하고 학생과 시민들에게 중상을 입혔는데요. 이에 격분한 신의주시의 6개 남녀중학생 3,500여 명이 11월 23일 오후 2시부터 일제히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학생들은 집합한 채로 공산당을 몰아내자, 소련군은 물러가라, 학원의 자유를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1945년 광복의 기쁨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북한에 있던 소련군의 만행, 그리고 이들과 힘을 합친 북한 공산당의 동족 탄압 행위는 국민의 분노를 끌어냈습니다. 평소 쌓여왔던 분노가 이날 대대적으로 폭발한 신의주 학생 의거는 우리 학생들의 민족적 의기와 애국심과 북한 주민의 반공 의식을 대변한 거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 사건을 계기로 반공 의식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북한 각지에서는 이와 유사한 반공 의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1월 23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68년에는 서울 남대문 시장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화재는 남대문 시장에서 전기 온돌 과열로 발생했는데요. 아, 시장이면 다닥다닥 붙어있잖아요. 맞아요. 피해가 컸겠는데요. 네. 이 불이 개방시장 2층 건물과 백화점 3층 건물, 국제시장 등 775개 점포를 모두 태우고 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한 명이 순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2009년에는 산림청 헬기가 추락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 그 비행 교육을 위해서 헬기가 이륙했던 상황으로 기억이 나는데 네. 교육 중에 추락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산림항공관리소 전남 영암지소에서 이륙한 헬기는 낮 12시 15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 지역 상공에서 통신이 부절이 됐는데요. 오후 2시 25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 오봉마을 앞 영암호 뚝 인근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헬기 안에는 교관 조종사, 부기장, 교육생 3명이 발견이 됐고 당시에 모두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해요. 그럼 11월 24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볼까요? 1971년 결성된 영국의 록그룹 퀸. 퀸은 프로그레시브 록, 글램 록, 하드 록, 헤비메탈 등 다양한 장르의 록 음악을 구현하며 영국 음악의 발전에 기여했고 뮤직비디오의 대중화에도 앞장섰는데요. 1991년 11월 24일 에이즈투병 중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퀸의 리더 프레디 머큐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향년 45세였는데요. 프레디 머큐리는 1946년 9월 5일 영국의 식민지 잔지바르에서 태어났는데요. 이후 10년 동안 인도 뭄바이로 보내져 기숙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프레디라는 별칭을 사용했는데요. 학창시절 헥틱스라는 밴드를 결성해 키보드를 연주하는 등 음악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70년대에 접어들어 브라이언, 로저와 함께 퀸을 결성하고 베이시스트로 존 디콘을 직접 선발해 활동하는데요. 퀸으로 활동한 프레디 머큐리는 다양한 음악을 작곡하고 히트시키는데요. 특히 1집부터 9집까지 대성공을 기록합니다. 그러던 중 1980년대 10집의 실패로 1980년 초에는 퀸이 활동을 잠시 쉬기도 했는데요. 프레디 머큐리는 영화 메트로폴리스의 재개봉 사운드 트랙 작업에도 참여하는 등 활동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1985년 솔로 앨범 미스터 배드가이를 발매했고 영국 음반 차트 6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싱글 발매된 I Was Born to Love You는 특히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나는 스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전설이 될 것이다. 진짜 전설이 된 프레디 머큐리는 4옥타브를 넘나드는 힘있는 보컬과 라이브에서의 화려한 쇼맨십이 강한 보컬로 기록에 남았는데요. 특히 2001년 록큰롤 명예의 전당, 2003년 송라이터스 명예의 전당, 2004년 영국 음악 명예의 전당 등에 헌액됐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81년에는 미국의 보잉 항공사가 크루즈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고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오, 크루즈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이에요? 네, 크루즈 미사일은 저공 비행이 가능하고 방공 레이더가 포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표적을 우회해서 공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이 미사일은 명중률까지 높기 때문에 공중 발사형과 잠수함 발사형 두 종류가 개발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네. 미국이 1967년 중동 전쟁 중에 이집트 함정 측에서 소련제 미사일인 스틱스 미사일을 이스라엘 에이라트호에 발사하면서 격파한 것에 자극을 받은 건데요. 이후 크루즈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고 결국 크루즈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게 된 거죠.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락대 마치.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의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락대월드. 이 아침마다 성황을 들으니까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맞아요. 좋죠? 야, 이런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을 쥐잡듯이 잡겠죠? 아, 선배님. 어디야? 몇 시인데 안 들어와? 아, 이거 깨워줄 때는 일어나! 일어나! 이러면
그러시면 바짝 일어나실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요. 하나를 못하겠다, 뭐 하나를 못하겠다. 네. 아, 자, 오늘도 이렇게 활기차게 시작을 해봤는데 네. 우리가 유튜브 사진관에서 주제별로 역사를 쭉 살펴보다 보면 과거와 닮아있는 혹은 전혀 다른 현재 사회의 고민이나 이슈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전쟁 같은 아픈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힘들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과거에 비해 완전히 달라진 현재의 상황에 많이들 놀라실 때도 있지 않나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는 산아제한 정책으로 아이들을 이제 적게 낳으라고 했다가 맞아. 갑자기 또 지금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했다가 맞아요. 이게 너무 반대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혼돈이 맞아. 많이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바라보는 문제가 또 있는데요. 네. 바로 인간의 기대 수명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고령화 문제죠.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 장수하는 게 최고의 복이었는데 이제는 오래 사는 게 무조건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세요? 그 예전에 라떼만 해도 이런 보험 가입할 때 80세 만기면 충분하다 막 그랬었거든요. 네. 지금은 근데 100세 만기도 모자라서 120세 만기도 나왔습니다. 와. 네? 아니 120세 만기가 있어요 있기는? 아니 근데 정말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맞아요. 자,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함께 최근 팬데믹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학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특히나 세계 의학계의 패러다임은 자연치유, 전통의학, 병행치료 등으로 점차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계 전통의약품 시장 규모가 2030년 3천억 달러에서 2050년 6천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와, 네, 맞습니다. 이대로라면 K-푸드, K-팝, K-드라마 이에서 이어서 K-메디. 정말 우리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날도 멀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우리의 전통의학, 한의학의 역사에 대해 함께 만나볼까 합니다. 어우, 좋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아유, 이거 줄을 서서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아니, 그 유명한 변우원? 변준. 변준이요. 잠깐만, 허준 씨, 변준 씨 아니까 변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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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쁜 네. 이름이네요. 잘못했는데. 살짝 명의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변자가 들어가면 다 이상하네. 아니에요. 변준이 뭐야. 변칙이 있었나 보죠? 아, 아니에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VCR 스타트! 간만에 상태 심각한 놈 살릴라니까 힘들어 죽겠네. 아니 근데 예전에도 저렇게 뜸 뜨는 걸 어떻게 발견했을까? 그러게요. 아 아프겠다. 살았네. 아따 너 뒤진 줄 알았다 야. 당신 누구야? 나? 봉사. 아니 눈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침을 놓으시네요. 야, 저건 살린 게 아니라 그냥 아파서 깬 거 아니야? 아 뜨거. 그만. 야,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네. 아, 한의학은 우리나라에서 고대부터 발달해 내려온 의학인데요. 중국과 일본 등 한자 문화권 지역의 의학과 교류하면서 꾸준히 발전되고 전승되어 온 우리 전통 의학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의학의 기원은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의 첫 나라 고조선.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주 요령 지방과 한반도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부족을 통합하여 생긴 국가이다. 고조선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 보면 환웅이 100일간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어 단군을 출산했다는 기록이 있다. 단군 신화에서 이미 약초의 개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의학의 역사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라 마치 미신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쑥과 마늘의 좋은 성분과 효능은 현대 의학으로도 이게 밝혀졌거든요. 그럼요. 고조선 시대에는 약초 기록뿐 아니라 침술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다. 황제내경 중 침술의 원리를 기술한 영추편에 침의 가장 오래된 형태인 돌침, 즉 편석이 동방에서 유래했다고 하였다. 편석은 고대 종기를 짜거나 통증을 치료한 의료기구 중 하나다. 아, 저 시대에는 침이 돌로 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침 맞을 때 너무 아플 것 같아. 돌로 찌르는 거 아니야? 그렇지? 돌 맞는 거지. 돌 맞는 거지 뭐. 자, 다행히도 금속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침은 여러 금속 재료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석침은 신석기를 거쳐서 점점 정교하게 가늘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금속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침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구리침, 철침 등으로 발전하고 은침, 금침까지 출현하게 되었다. 고조선부터 약초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침을 놓는 등 직접적인 의술도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한의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발전해서 점차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고려시대는 몽골과 거란 그리고 왜까지 잦은 외세의 침략을 받는다. 국가의 안위에 잦은 위협이 찾아왔던 고려. 그래서 결국 종교인 불교의 힘으로 이를 맞서고자 했다. 이러한 사회적 특징은 의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금 생각해보면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기도를 외우고 주술을 썼다는 게 황당하지만 저 시대에는 또 저게 최선이지 않았겠나요? 그치. 맞습니다. 마음가짐이 다른 거지. 네. 저도 네. 사실은 좀 약간 의구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답답한 거죠. 네. 맞아요. 당시에는 국가의 대소사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생활 전반에서 이런 주술적 방법이 통용이 됐던 거죠. 고려시대에는 의술 대신 승려가 기도나 주술을 외워서 치료를 하는 행위도 성행했다. 힘든 치료를 앞둔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주문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주문은 의술이 되었다. 한의학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달라는 염원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고려시대의 의술은 주술 형태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의술로 넘어가는 시기였다. 의료 행위를 하는 관리를 뽑는 과거 제도를 시행했고 내과와 외과를 구분지어 치료를 세분화했다. 외세의 잦은 침략은 약재의 수입을 자연스럽게 억제했고 결국 고려는 우리 풍토를 연구해 우리 민족 체질에 맞는 약초를 발굴해냈다. 이제 좀 체계가 잡히기 시작하네요. 고려의 의술은 이웃나라에도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13세기 기록에 보면 원나라의 황제 쿠빌라이 딸 안평공주가 고려 왕에게 시집을 왔다. 원나라의 황제 쿠빌라이가 아프자 고려의 의사 설경석을 공주가 추천해 쿠빌라이를 낫게 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이 일화는 고려의 의술 수준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아니 근데 뭐 이웃나라에까지 소문이 났을 정도면 네. 우리나라 의술이 진짜 정말 뛰어났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조금씩 체계를 갖춰가던 우리 한의학은 삼국시대부터 여러 이웃나라와 교류하며 한층 더 발전하게 되는데요.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수많은 의학서가 집필되며 한의학은 의학적인 가치를 더해가게 됩니다. 삼국시대부터 중국 의학계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온 우리나라 한의학은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의학을 만들어가는 노력의 역사였고 그 성과가 세종 때 나타났다. 대표적인 의서가 85권 30책으로 이뤄진 향약 집성방으로 중국 의서들의 처방전에서 향약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한 의서다. 또한 세종은 중국 고대 의학서인 황제내경부터 원나라에 이르는 150여 종의 의학서적을 총망라한 의방 유치를 편찬했다. 아무리 뛰어난 의술도 잘 기록되고 정리되지 않으면 후대에 이어지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종대왕님도 그걸 딱 알고 저렇게 많은 양의 의서를 만들게 한 거 아닐까요? 향약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했던 세종. 그런데 의방 유치에는 특이하게 서문이 없다. 아, 서문은 책이 왜 쓰였는지 그 목적을 적어놓은 글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문이 없었다는 거죠. 의방유치에는 서문이 없습니다. 법례만 있어요. 서문이 없는 책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유치, 그러니까 분류해서 모은다 하는데 분류해서 모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컨대 세종이 생각했던 것은 저걸 다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뭔가 그 이상의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세종대왕은 문화, 과학, 농업 등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서적을 굉장히 많이 편찬한 분인데요. 그중에 이 의방 유치는 한의학의 의학 이론과 치료법이 체계적으로 담긴 아주 방대한 의학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엑스레이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초음파 장비가 있었겠어요? 청진기도 있을까 말까 한데 아니 어디가 아프면 그 원인을 찾기도 어렵고 아니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막막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쫙 정리를 해두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얼마나 편리하게요? 말만 들어도 진짜 든든한데 네. 그런데 말이죠. 이 의방 유치는 세종 때 365권으로 편찬을 마쳤지만 간행되지는 못했다고 해요. 이후 수정을 거쳐 성종 8년에 출간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약탈해가고 맙니다. 네?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지금 다시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요. 아, 덕분에 우리나라에 비해 150년 이상 뒤쳐져 있던 일본의 의학 수준은 급성장하게 되죠. 아, 이거 너무 웃음뿐이네. 도둑질해 갔네. 그래. 아니, 그럼 이거 의방유치는 지금 어디 있어요? 당연히 돌려는 좋겠지. 아, 애석하게도 원본은 아직도 일본 왕실 도서관에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일부 복사본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의방유치의 한국어 번역 사업과 반환 운동을 펼치면서 그 역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거 빨리 의방유치를 다시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어떻게 보면 의서인데 아, 이거 빨리 좀 빠꾸됐으네. 배워, 진짜 화가 나네. 화나네, 진짜로. 진짜. 아이, 그런데요, 사실 저는 역사 공부를 책보다는 책은 좀 보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로 많이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조선시대 의학서 하면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허준의 동의보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변준 아니죠, 허준. 예. 변준 씨 아니죠. 허준 맞습니다. 허준. 아마 많은 분들이 조선시대 명의 하면 허준, 그리고 조선 최고의 의학서 하면 동의보감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 허준이 의방유치를 기초삼아 만든 서적이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의방유치가 없었더라면 동의보감도 탄생하기 어려웠겠네요. 아, 그럼요. 동의보감은 우리나라를 넘어 동아시아의 근세의학의 출발점이자 현대 전통의학의 기초가 된 아주 중요한 의서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동의보감은 과연 어떤 책인지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만나보시죠. 현대까지도 연구되는 의학서적인 동의보감. 병의 증상부터 처방, 약물의 종류, 그리고 양생법에서 침구법까지 한의학의 모든 부분을 기술한 종합의학서적이다. 오, 멋있다. 동의보감은 시대가 필요로 했던 의서였다. 그 직접적인 동기는 서문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수의학을 우선으로 하고 약물 치료를 다음으로 하라. 처방이 너무 많고 번잡함으로 그 요점을 줄이는 데 힘써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향약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몰라 약으로 쓰지 못하니 국산 약명을 적어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라. 질병보다는 평소에 건강과 생명의 원기를 길러주는 일을 우선했던 의서. 이는 기존에 없던 일로 동의보감을 독보적으로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더 많은 백성이 쉽게 건강을 지키고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준 책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병의 근원에 집중한 실용적 의학서였던 동의보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동의보감은 조선에서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여러 차례 간행됐다. 중국에서는 평년 10년에 한 번꼴로 25차례나 출간되었고 베트남 등지로 건너갔다. 또한 중국보다 그 횟수는 적었으나 일본에서도 간행되어 한의학의 표준 모델이 되었다. 아, 정말 자랑스럽네요. 야, 아니 동의보감이 다른 나라에서 출간됐던 게 네. 정말 조선시대판 베스트셀러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동아시아 3국의 평가는 가히 놀라웠다. 정전은 고금의 의서를 통틀어 진실로 우리나라 쓰임새에 적합한 것으로 오직 양평군 허준의 동의보감에 견줄 것이 없다 했고 청나라 능헌은 이 책은 황제도 이미 읽은 바 있으나 아직 보통 사람에게 보급되지 않았다. 천하의 보배는 마땅히 천하가 함께 나눠 가져야 한다 기록했다. 천하의 보배.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요시문의 쇼군의 명으로 동의보감이 발간. 고금의 중서를 손바닥에 잡힐 정도로 살폈으니 가히 의협의 가르침과 바로잡음이 도움되지 않겠는가 하였다.
아니 그럼 빨리 그 유방우서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책 내놔. 아 돌려내. 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청나라와 일본에서까지 동의보험을 귀하게 여겼다니 이건 뭐 그래도 자랑스럽네요. 그럼요. 네. 이런 동의보험의 가치는 현대로 넘어와서도 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9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동의보감이 등재되게 됩니다. 쾌거, 쾌거. 동의보감은 현대에도 중국, 일본 등 가장 많이 발간된 의서로 꼽히며 의서 최초로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와, 의서로서는 최초로 등재가 됐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는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을 꼽아 지정한다.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포부에 동의해 거울에 비치듯 명료하다는 의미의 보감의 뜻이 현대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의학 백과사전 동의보감. 동의보감이 세계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 유산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야. 앞서 등재된 세계 기록 유산은 훈민정음과 조선 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해인사 고려 대장경판과 재경판, 그리고 조선 왕조 의궤 등 6건입니다. 야.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되면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 유네스코의 보조금과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아무래도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선호하다 보니까요. 뭐 이렇게 양의학을 조금 선호하는 경우가 많긴 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한의학도 정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맞아요. 동의보감에 보면 병의 원인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려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화병, 더위 먹음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 그 원인과 치료법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화병은 한국인들에게만 있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 정말요? 네. 현대의학 입장에서는 그 실체가 없어서 오랫동안 마땅한 진단명도, 치료법도 당연히 없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학계 대부이자 뇌과학자인 이시영 박사는 동의보감에 등장하는 이 화병을 오랜 연구를 통해서 현대의학적 근거를 만들었는데요. 세계에서 통용되는 정신의학 용어로 등재시키게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병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럼 외국분들은 화병을 혹시 뭐라고 하시나요? fire sick? 오, 괜찮은데? 괜찮다. Fire sick. 자, 외국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화병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은 나 I'm 화병 나 썰 막 이렇게 해요. 그 뒤에 나와요. 아, 네. 세계 보건 기구의 공식 인정된 병명이 영어로도 이 HWA-BYUNG 화병이기 때문이죠. 와우. 그럼 외국 나가서 답답할 때 I help a 화병. 화병. 하나 안다는 거예요? 그럼 화병을 갖다 주지 않을까요? 화병을 쓰잖아. 아, 그랬어? 이렇게 화병까지 세계에서 통용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우리나라 한의학 정말 대단합니다. 짱짱. 화병.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한의학의 역사 속에는 뛰어난 의학자들이 늘 존재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상의학 창시로 한의학의 새 지평을 연 조선의 명의 이재마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체질로는 가장 오래된 중국의학서 황제내경에 처음 기록됐지만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다. 이후 이재마가 동의수세보원을 집필하면서 사상체질로는 체계를 갖춰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재마의 의서는 대중을 위해 쓰여졌다. 소수의 전문인들만 지식을 알아서는 모든 사람이 제대로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그 명의는 특권층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해 의술을 펼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의학의 원리를 쉽게 풀어내 널리 알리고자 했고 자신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했다. 그 결과가 바로 동의수세보원이다. 이 책은 같은 병증이라도 사람마다 적합한 약이 다르다는 내용으로 자세하고 쉽게 쓰여졌다. 동의수세보원은 단순 의서가 아닌 건강한 삶의 지침서 역할도 했던 것이다. 아, 스스로 관리하게끔 한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그러니까요.
저 동이 수세 보원이 바로 사상의학의 이론과 치료법을 기록한 의서입니다. 아, 자신의 체질을 알면 스스로 건강을 더 챙길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 사상 체질은 지금까지도 한의학에서 기초로 삼는 내용인데요.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네. 지금부터 각각의 특징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도 자신의 체질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네. 오, 나 궁금하다. 네. 먼저 태양이는 머리가 크고 목덜미가 실하며 얼굴이 둥근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하체가 약해서 서 있는 자세가 불안하고 오래 걷기 힘들다고 해요. 태음이는 얼굴이 둥글고 목덜미가 가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상체는 약하지만 반대로 하체가 발달되어 있어서 비만 형체가 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음이는 얼굴이 작고 달걀형인 특징이 있고요. 키나 체격은 보통 작은 편이라서 그 마른 체형을 유지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양이는 머리가 앞뒤로 돌출이 되고 목이 가늘고 긴 특징이 있는데요. 주로 역삼각형의 체형으로 민첩하고 날렵한 편이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거 읽으면서 네. 각자 체형을 지금 소음인 저는 소음인인 것 같고 저는 그렇죠. 소양인 네. 같아요. 저 역삼 어깨가 되게 넓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저는 뭐죠? 태음인인가? 외계인? 아이 뭐 죄송해요. 끼리끼리 까라까라까라. 끝나고 내가 오래 까라까라. 까라까라. 네 까라까라. 한잔 까라까라. 끝나고 내가 건물 뒤로 오랑 까라. 잘한다. 내 뒤에서 같이 쫄쫑알쫑알쫑알. 이런 사상 체질에 따른 특징들은 성격과 건강 등을 좌우하면서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니까요. 오늘 방송 보시고 자신의 체질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맞아요. 아무리 좋은 약도 내 체질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한의학이 굉장히 섬세하고 인간적이네요. 이렇게 역사도 깊고 훌륭한 한의학이 왜 양약에서 밀리게 된 걸까요? 아, 그건 말이죠. 우리 역사에서 값지고 귀한 것들은 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다 크게 훼손되고 말살당하지 않았습니다. 한의학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당시 일제는 보건 의료 체계의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한의학 억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한의사의 수가 계속해서 줄고 양의의 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일제는 1905년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친다. 그리고 일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한의학 말살 정책이었다. 당시 한 신문 기사를 보면 일본인 공무관 의사가 국립의료기관인 광재원의 책임자로 오면서 한 일은 한의사들을 예고도 없이 몰아내는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한의학은 큰 시련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한의학을 국가의료기관에서 축출시키나? 이거는 내보내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드러낸다는 거죠. 아, 진짜. 이렇게 일제 정책 속에 한의사는 의사보다 한 단계 낮은 의생으로 격화되기까지 했는데요. 동아시아 최고의 의술이라는 한의학을 말살시키려던 일제. 결국 한의사를 폄하시키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제도를 하나 만든다. 한의사를 폄하하기 위한 의생 제도다. 의생이란 의술을 행하는 전문의가 아닌 배우는 미안성의 생도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의 한의학을 부정하며 뿌리까지 흔들려는 제도야. 아니 양의학만큼 한의학도 정말 훌륭한 의학인데 너무 안타깝네요. 정두법을 도입한 한의사 지석영도 의생으로 격화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의생제도는 오히려 한의사들을 독립의 상징으로 만드는 역효과를 냈다. 일제히 항거한 한의사들의 모임은 전선의회다. 그리고 한의사들 스스로 후진 양성을 위해 최초의 근대적 한의과인 동제의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한의사들이 일제히 항거한 가운데 일제 탄압에 온몸을 다해 항거한 한의사가 있었다. 바로 한의사 강우규다. 그는 3.1운동이 일어나자 조선 총독 암살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1919년 일본 총독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지만 실패했다. 아, 서울역에 나가보면 저 늠름한 동상이 서 있습니다. 네. 그 후 한의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고 환자의 진료 기록 및 처방전까지 모아지며 일제강점기 한의학은 더욱더 견고해졌다. 아무리 탄압을 한들 우리 민족의 얼과 역사가 담긴 보물이 쉽게 사라질 리가 없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주축을 이뤘던 한의학은 광복 이후 의료법의 개정과 함께 양반과는 또 다른 의료체계를 쌓아오며 그 명맥을 이어갑니다. 정말 얼마나 다행이에요. 맞아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의학이 사라졌으면
진짜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저 평소에 침 맞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맞아요. 안 돼요. 그 후로 한의학은 또 표준화, 과학화에 힘쓰면서 의학적 가치를 꾸준히 높여가게 되고요.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서 최근에는 한의학을 배우기 위해 각국의 의료진들이 또 한국을 찾아오고 있다고 해요. 와, 정말요? 그야말로 세계 전통의학계의 한류 바람을 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방인들이 한국 한의학 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전통 한의학의 이론과 정책, R&D 등 한의학의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사상체질 의학을 접하면서 자국의 전통의학을 되돌아보고 한의학과의 접목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국가에도 전통의학이 존재하지만 네. 우리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아차리고 배우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요. 전 세계인들이 침 맞고 부항 뜨고 차 컬렉션도 꽝꽝 이렇게 올리는 그날까지 한의학계에서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네. 올해 18년째인 개발도상국 한의학연수는 코이카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으로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한류의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유산, 한의학의 역사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 내용이 흔히 인용되어 익숙하기만 했던 동의보감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만큼 그 가능성도 무궁무진한 한의학. 앞으로 세계 속에서 빛나는 한의학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뉴튜브. 오늘의 한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뉴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며 재미있는 뉴스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추억과 낭만의 혈자리를 정확히 집어드리는 바로 라떼 명이 뉴튜브 사진관.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뉴튜브! 야, 침술 테니까 갈래? 그래. 변준 선생님 가시죠. 오케이, 변준 선생님 빨리 가. 차 타고 부엉 이렇게 가는 거죠. 저준이요. 바다으로 먹고 사는 거. 나물나불. 소우민. 저는 소우민인 것 같고. 저 그렇죠. 소양인 같아요. 저 옆사 어깨가 되게 넓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저는 뭐죠? 소우민인가? 외계인? 아이고. 죄송해요. 소우민끼리 까라까라. 너 끝나고 내가 오늘 까라까라. 까라까라.